웅크님 처음부터 제품 샷도 직접 눕기 따고 포토샵 작업도 혼자 하신 건가요? 업체에 맡겨서 하신 건가요? 혼자 하려니 엄청 오래 걸리던데 하루에 한 개씩 어떻게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다 직접 제가 했어요. 처음부터 직접 다 제가 했는데 처음부터 눕기를 따거나 포토샵을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대충대충 했죠.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올렸죠. 100점짜리라고 치면은 100점을 다 채우지 못했고 한 70점짜리 퀄리티를 매일매일 올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 구하셨나요? 저는 직원 구할 때 사무실도 같이 구했어요. 그 기준이 규모가 어느 규모였냐면 월 매출 한 2천만 원 정도. 그때 제가 집에서만 했는데 원룸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구하는 동시에 이제 같이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카페24에 처음 입점을 했어요. 거기 사무실 좋아요. 아늑하고 좋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제가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22만 원이었어요. 1인실, 2인실 기준으로. 근데 같은 방에 있는 분이 안 오셔가지고 저는 거의 1인실 썼었습니다. 대표님만의 직원관리법도 궁금해요. 직원관리법. 저는 사실 직원관리법이라고 하면 잘 안 갑니다, 사무실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관리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실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려고 해요. 어떤 수평적보다는 그냥 제가 사무실을 안 가는 게 서로한테 더 편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만 컨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알려주세요. 바코드 작업부터 물류팀 뭐부터 체계적으로 갖춰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물류팀을 자동화를 먼저 시켜야 돼요. 물류팀을. 왜냐면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제 공격과 수비가 있잖아요. 공격은 어떤 느낌이냐면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여도가 높은 그런 일들 있죠. 뭐 상세 페이지 만들거나 촬영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수비는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처리하는 CS나 포장이나 발주 넣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수비에 관한 것들을 먼저 자동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촬영은 직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패부터 기획은 레버리지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상패까지 다 직접 진행하시나요? 아, 상세 페이지는 저희 웹디자이너가 하고 있습니다. 의류 카테고리는 연중 계속 시즌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공급처의 생산 단종 문제도 있고 신상이 계속 나오는 곳이다 보니 물론 몇 년이고 스테디하게 팔 수도 있겠지만요. 확보해놓은 키워드를 풀타임마다 새롭게 소싱해서 새 제품을 키워야 하는 것인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상은 일단 맨날 맨날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가 좋냐면 계절성을 띄긴 하지만 작년 여름에 잘 팔렸던 제품들이 올해 여름에 잘 팔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리뷰도 쌓여 있고요. 애초에 상품 점수가 높기 때문에 되게 높아요. 그래서 누적되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 시즌 지날 때마다 스테디셀러가 하나씩 누적되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다음 시즌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여름이 오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여름에 잘 팔렸던 제품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힘을 어느 정도 받죠.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시작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자리 잡혔다고 생각하시나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자리가 잡혔다는 의미는 제가 더 이상 쇼핑몰에 물류 사무실이나 기획 사무실이나 막 그렇게 세게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굴러갈 때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뭐 2, 3년 지나면은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